아니 이게 27,000원이야. 이게 27,000원. 넣다 말았는데. 안녕하세요.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채널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재미있는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어느 날 배달 맛집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특이한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한 그다음에 뭐 미슐랭에도 나온 적이 있는 집들, 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음식점들도 배달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시켜 먹질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집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배달을 시켜 먹기로 해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시킨 곳은 벽제갈비 계열의 봉피앙이라고 합니다. 벽제갈비 잘 아시죠? 벽제갈비 잘 알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 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고기 가격이 제일 비싼 집. 그런 집이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갈비탕이 왔는데 예. 27,000원이에요. 27,000원짜리 갈비탕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죠. 갈비탕이 27,000원. 지금 이 양이 27,000원짜리 갈비탕입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 예. 기본적으로 일반 수육에 해당되는 고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도 이게 온전한 갈비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깍두기, 배추김치,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무침 이렇게 세 가지 27,000원짜리 그 갈비탕 먼저 시식하게 해드릴게요. 영광이에요. 국물부터 드세요. 고기부터 집어. 좀 식어서 그런가요? 식어서 그런지 약간 좀 느끼한데 매우 식었네요. 근데 그래서. 평균 배달 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식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태표 먹어도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래도 어쨌거나 고기도 한 점 드셔보세요. 응. 맛이 어떤지. 나 소고기 묵국 맛이 아니지? 기본적으로 벽제갈비는 거의 2 플러스에 가까운 소를 쓰기 때문에 소고기 자체는 질이 좋을 겁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고기부터 집어. 드세요? 갈비는 그냥 갈비다? 갈비는 부드럽네요. 제가 좀 작은 거라나 다 작아요? 갈비는 진짜 한우갈비고 그 다음에 푹 고왔기 때문에 자체는 맛있습니다. 가서 먹는 맛하고 비슷하긴 한데 일단 온도감이 떨어지니까 이건 다시 좀 데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워왔는데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온도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데워왔으니까 한번 지금 다시 국물을 한번 드셔보시죠. 확실히 데우니까 좀 맛은 더 올라오는 것 같네요. 뭐 평상시에 배달 음식으로 먹는 만 원짜리 뭐 갈비탕들에 비해서 갈비탕,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갈비탕 만 원 정도면 솔직히 요즘은 뭐 가성비 좋은 데 많잖아요. 그리고 갈비가 대가 이만하잖아요, 보통. 네, 왕갈비 쓰죠. 왕갈비 때 막 이런 비주얼도 좋고 뭐 먹기도 좋은 맛있고. 근데 제 입맛에는 좀 많이 비싸네요. 싸네. 기본적으로 봉피앙 벽제갈비는 국물을 내는 장인이 있어서 국물 자체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비탕 맛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밥도 한번 드셔보시죠. 밥을 어떻게 할까요? 밥을 그냥 맨밥을 좀 드셔보시고 쌀 자체는 본점에서 쓰는 쌀하고 같은 쌀을 쓰겠죠? 오히려 차라리 말아서 먹으면 국물이 좀 느끼한 맛이 덜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또 입에 착착 붙네. 입에 착착 붙어요 이게 맛이. 아까 전에 별로라고 그러더니? 근데 느끼해. 밥 자체가 찰기가 있고 밥에 기름 배어드니까 순간적인 맛은 좋아요. 이거는 벽제갈비 봉피향의 갈비는 맞는데 배달을 위해서 뭔가 신경을 쓰거나 배달을 위해서 온도감이나 반찬을 조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는 진짜로 찾아가서 먹는 맛집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집을 그냥 버튼 몇 번 눌러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자 이렇게 드셔보셨는데 예. 물론 가서 먹으면 그 가격을 지불하고 먹을 생각이 있고 제대로 대우받으니까 예, 예. 이 집은 되게 저한테 별점이 높은 집인데 순수하게 예. 배달 음식으로서 예, 예. 내가 배달 음식으로서 이 음식을 먹는다 그랬을 때 별점 5개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뭐 가성비 위주로 하죠? 막 위주로 두 가지 다 네, 두 가지 다 감안해서 해주세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5점 만점에 3점? 맛은 저는 맛도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있을 텐데 제 입맛은 좀
좀 기름져요. 좀. 맛은 3.5? 식은 비싼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 매장에서 먹는 맥주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거의 악담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봉태향 벽제갈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를 찾아가서 먹으라 그러면 먹을 의향이 있어요. 배달 음식으로서 조금 만족해 보는 거지. 저는 이 집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제가 만약에 이민을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봉태향 하나 정도는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잠깐만 위에 순살고기 패티. 미트러버 이번 방송편은 배달 맛집 봉피향 편이었고요. 네. 다음 주제는 직접 시켜 먹기에는 이거 좀 가격이 비싸다, 내지는 난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시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그런 집들을 찾아서 더 재미있는 배달 맛집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트러버였습니다.